오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날을 참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을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만 없잖아요. 아마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성탄일을 맞이해서 세계 곳곳에 많은 천재지변도 있었고 또 끔찍한 그런 화재 사건 등으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어제죠 가스 폭발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고 또 미시시피 이 지역에는 또 홍수 또 토네이도 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편안한 그런 곳이 참 없다고 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과연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이 우리 주님의 오심은 이 세상에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온 세상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죠. 그를 영접한 사람이든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다 이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날을 의미 깊게 생각하고 기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이런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휴일로 할리데이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기쁜 인사를 전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아주 축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사실은 성탄절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예언의 결실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룬 것이 성탄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 선지자 히브리 말은 나비라고 하는데 영어로 prophet 이 뜻이 뭔가요? 예언자란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죠. 점을 쳐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지만 자기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그 예언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사람들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전하라 라고 하면 증거를 해소하면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탄생도 내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또는 뭐 요즘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을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디에 그 예언 있죠? 유명한 동정녀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가 어느 성경이죠? 이사야서 7장 몇 절요? 14절 외워놓읍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이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도저히 의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자는, 선지자는 그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be with us. 아, 멋진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언젠가요? 그때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는데, 이때는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한 큰 나라가 저 북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유대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이런 때에 사람들은 그러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께 와야 될 텐데, 인간들이 워낙 죄인들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상을 찾아간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고 애굽을 찾아가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이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오, 우상을 버리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전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귀를 막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에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박해와 어려움 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거기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11장에 토벌로 켜멸당해서 죽은 자들이 있다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톱에 켜멸 받아서 순교한 선지자 바로 이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언한 이 중요한 내용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비록 당대의 백성들이 그를 배척하고 박해했지만 그가 남긴 예언들은 그 후에 하나하나 전부 다 이루어졌거든요. 신약에 보면 약 100번 이상의 그가 남긴 예언들 그 구절들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말하기를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했다. 이때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 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마차 타고 가다가 빌립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내시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읽었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죠? 이사야서 몇 장요? 53장.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 읽긴 했는데 뜻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빌립을 그에게 보냈어요. 빌립이 그 마차에 타서 그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귀절, 여기 고난받는 종은 바로 그리스도로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내시가 너무너무 기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53절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성경을 이사야가 남겼거든요. 그것이 예수님께 적용이 된다고 빌립이 가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가 동정위에서 탄생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지만은 또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도 그의 탄생될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어디로 했죠? 예수님 탄생 장소가요? 어딘가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또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 어린아기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지만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시작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계셨던 그의 근본은 태초고 상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만 그의 근본은 원래 그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기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시편에 보면 22편에 다윗이 또 메시아를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너무나 리얼 생생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할 것이고 그의 뼈를 그의 그 입천장에 혀가 붙을 것이고 이런 그 예언을 아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예언했거든요. 이렇게 구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분의 하실 일에 대해서 그가 고난받으실 일에 대해서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의 성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음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글쎄요 뭐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사람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나? 또 어떻게 인간처럼 제약을 받아서 살 수가 있나?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말씀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신 존재할까? 신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부인하면서도 또 어떤 일을 닥치게 되면 찾습니다. 아이고 신이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의 이조시대 왕들도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막 드리자 기우제 누구 하늘을 보고 드린 거예요. 모르지 막연히 어떤 신에게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저 헬라시대 헬라나라에는 특별히 신이 많았어요. 뭐 제우스 하면 유명한 그 주요 신이잖아요. 제우스 뭐 같은 신, 아폴로 같은 신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다 보니까 아덴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아덴에 갔더니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 모르는 신에게도 막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참신을 모르기 때문에 가령 불교 같은 경우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는 어떤 영이 있는 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사람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나서 어떤 신이 된다. 어떤 또 다른 동물이 된다. 소도 신이 될 수 있고 토끼도 신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 모르니까요.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못된 정보지요. 이 세상의 만물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크리에이터.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 크리에이처. 딱히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 이 세상의 만물은 피조물. 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간은,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오늘 저도 신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신이냐?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에요. 자, 얼마나 귀한 일이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이 없고 그냥 순수한 영으로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타치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손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성장하시고 우리처럼 같이 음식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멀리 멀리 계시는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내 가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옆에 계시는 가까운 이웃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또 불구하고 그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막 싸울 때 어떤 분이 막 무리를 걸어왔잖아요. 제자들이 기절토풍했잖아요. 쟤 누구냐, 쟤 귀신 온다. 그때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지금 풍랑 속에서 물에 빠져 들어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우리처럼 몸을 가지신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 베드로가 달려가서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느라 달려가 무리로 걸어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도 굶주려 보셨고 주님도 가난하셨고 주님도 우리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몸으로 겪으신, 당신이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였지만 죄는 없었어요. 허물이 없었어요. 실수가 없었어요.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에 실수하지요. 또 생각을 잘못했다 할 때 있지요. 욕심 부릴 때 있지요. 미워할 때 있지요. 교만할 때 있지요. 우리 인간들이 약한 존재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실수가 없고 그런 죄가 없고 허물과 또 흠과 티가 없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이사야 선지자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그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저지른 그 흠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 갈 때 어느 곳으로 가고 싶어요? 이사를 갈 때 이왕이면 좋은 곳으로, 살기 좋고 좋은 친절한 사람 있는 곳으로. 여러분 미국에 오셨잖아요. 왜 여기 오셨어요? 미국으로? 뭔가 좀
나은 삶을 좀 살고 싶어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저 미국 가면 좀 낫지 않겠는가. 자, 사람들은요, 내일을 보다 좋은 설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은 좀 더, 오늘은 고생하지만 내일은 좀 더, 그래서 저축도 하고 좋은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사 갈 때도 좀 살기 좋은 것으로, 공기도 맑고 좀 환경이 좋은 것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곳으로 이사 오셨나요? 예수님 원래 사시던 주소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로 오셨어요? 더 좋은 천국으로 가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그래서 때때로 저 자신도 아 좋은 곳으로 생각도 아니지, 주님은 더 어려운 곳으로 가셨는데, 그 생각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 내어놓으시고 하늘의 보좌 다 두시고 그 권력을 다 내어놓으시고 종처럼 이 세상에 오셨구나. 자, 주님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존경받고 섬김받을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주님 나라 가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는 서로 이 다데오 또는 뭐 그 알페오 아들 서로 막 다툴 때 예수께서 어떻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대야에 물을 탁 담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 제자들 얼마나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이 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만 두어라.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너희와 상관이 없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관련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죠. 우리 자신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높여주고 섬기기를 바라기 이전에 나도 주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는 자들이 되자. 오늘 현대교회가 너무 옛날에 비하면, 초대교회의 그 박해 속에 핍박 속에 고생하던 그때에 비하면 오늘 현대교회는 이렇게 참 잘 갖춰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합니다. 교회도 규모도 큽니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 점점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을 즐겨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나는 섬기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남의 종이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시고 그리고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주님의 자녀들은 그 주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오늘 교회가 이것을 포기하면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으니만큼 이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이제 젊은이가 결혼하고 그때까지 잘 모르죠. 아이 키우는 건 뭐 다 키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워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가를 그때 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 집사람이 기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외근에 했더니 저 한국인 아들이 그 카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했더니 어머니 어떻게 넷이나 길러내셨습니까? 이런 거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볼 때 그 힘든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저 도움받고
잘 나가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 부모가 나를 잘 길러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열심히 나도 이제 섬기는 자가 되자. 교회면은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 나가면 소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보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은 다들 좋아하죠. 성공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 주느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데서부터 실천에 옮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제 남은 이제 일생을 설계하실 때, 그동안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사회에 봉사할 것이고 어떻게 섬길 것이, 여기 미국 땅에 우리 와서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우리가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매년마다 양로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아이들 귀여운 그 댄싱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6.25 사변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적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초청을 하고, 또 우리가 양로원에 가서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너무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받은 은혜를 이제 우리는 전할 수 있는, 나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과거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듯이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일이 빈말이 아님을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아, 그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빈말,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 처녀가 잉태를 했구나.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구나.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다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예언 어떻게 되겠죠? 그것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약속의 가장 큰 것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앞으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역사의 끝 종말이 옵니다. 요즘 흔히 뭐 무신론자 한 말처럼 뭐 언젠가 지구와 인류가 뭐 다 괴멸될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옛날 빙하시대처럼 또 그런 시대가 와서 사라질, 이렇게 그냥 추측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천국이 오게 될 것이고 모든 옛 세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아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최후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초림의 예언보다도 신약에 또는 구약에 예언된 재림의 예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초림의 예언도 이루어졌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재림의 예언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성도의 앞날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앞날은 주님의 든든한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역대하 6장 1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지난 구약의 긴 역사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삼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시건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다 이룬다는 보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그렇다면 과거 역사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 곡식을 심으면 자라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자꾸 이 농부는 마음을 졸입니다. 금년도에 풍년이 와야 될 텐데, 그래서 긴 여름이 지나고 이른비 늦은비가 내려지고 내려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런데 심었던 곡식이 가을이 되자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를 보는 순간, 아, 이제 남은 이 모든 곡식도 이렇게 열매를 맺겠구나. 첫 곡식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도 그와 같이 부활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실 지난 수세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좋은 꿈을 가졌잖아요. 왜냐하면 자,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깨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토지도 개발되고 우주 정거장 생기고 달나라 별나라 갈 커지고, 야, 인간의 미래는 무한하게 아주 장밋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얼마 전까지 해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꿈을 지금도 말할 수 있는 사람, 과학자 중 몇이나 있습니까? 지금 곳곳마다 엘니뇨 현상 또는 이 기후 이상 변동으로 지금 자꾸 바뀌잖아요. 한국도 지금 옛날에 잡히던 생선들이요, 잡히지 않고 지금은 저기 저 이 온대, 아열대 지방에 잡히던 그런 고기 잡힌답니다. 명태 다 올라가 버렸대요. 왜? 자꾸 바닷물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것뿐인가요? 미국도 지금 기후가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어제도 그 아주 가장 그 아주 강한 경고를 그 정부에서 했더라고요. 숨을 못 쉰답니다. 자, 이게 과연 이 지구의 앞날의 희망이라 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땅이 오잖아요. 새 하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너무 기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그냥 버렸다면, 버린 자식처럼 버렸다면 돌아보지 않았겠죠. 독생자 보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오신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평생토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every corner of life,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같이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에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오랜 동안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며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여기 참석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사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